약간 수비 군대가 계속 오지. 우리 군대는 남선 계려버스 패단과 오용 언론인들이 우리 최고 전원을 헐뜯는 악담질을 한 것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의 인원 유동을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김관진 역도를 비롯한 오중이 또중이들이 나서 인질구출 작전이니 뭐니 하면서 가소롭게 놀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선 게레버스 패당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남 경제 협력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남측이 우리에 비해서 몇 배나 되는 몇 배리 특히 개성공업지구는 몇백 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가 우리 돈줄여 명줄여 하는 것은 우리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위력을 홀뚝기한 혼나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수선 계례패단과 오용 언론들이 우리가 마치도 개성공업지구를 통해서 그 무슨 독이나 보는 것처럼 거약한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리치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개변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한신들께서 마련해 주신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오늘 우리의 경제는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이나 촉촉 다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일 남수선 계례패단과 오용 언론들이 우리의 최고 전원과 체제를 감히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장으로 몰아간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